KCC 장민국 선수가 베이스라인에서 빼줍니다. 일단은 윌커슨에게 공을 건넸고요. 윌커슨 골밑까지 다가와서 던집니다. 득점 인정 반칙. 타로 윌커슨이 첫 번째 득점 그리고 두 번째 득점 추가자의 투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두성형이 없어도 우리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마음가짐 정신 상태가 지금은 턴오버로 전주 KCC 타로 윌커슨이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박지현 빠르게 파고듭니다. 오른쪽 쏩니다. 박병호 득점. 경기 시작 2분 만에 원주 동부에서 첫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주인공은 박병호. 빠르게 달리는 전주 KCC 김민구 뒤쪽 장민국 선택 제쳐냈습니다. 석점 라인 바깥에서 1-0입니다. 장민국의 석점. 장신인데 저거를 한 박자 두 박자. 두경민 모스에게. 모스가 두 명 사이에서 윌커슨에게 공을 뺏깁니다. 아, 경기 초반 이런 부분들이 좀 많네요. 강병현 윌커슨 다시 한번 원언덕. 강병현 선수의 어시스트. 아, 돋보였죠. 안타까운 것이 계속 이번에는 김민구의 샷을 막아냅니다. 이승준 두경민이 달립니다. 뒤쪽에는 이승준. 이승준의 득점. 스코어는 17-6. 좌중간에 두경민이 올라갑니다. 깨끗한 선점포 두경민. 숨통을 터주네요. 박경상 정면으로 좌중간 김민구 두경민이 수비합니다. 바운드 패스 장민국. 반대쪽 길게 노승준 선수가 공격할 때 해줘야 되는데 득점. 지금은 미들샷을 쏴줬지만 이 바깥쪽에서 찬스가 날 때 던져주지 못한다는 거. 가로채기 시도 김현우가 뺏어냅니다. 공 뺏기는 박경상. 결국 두 점을 헌납합니다. 허재 감독의 눈은 박경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23-18의 스코어 전주 KCC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타이터죠? 예. 윌커슨에게 두 명 제쳐내고 왼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다시 시도 이번에는 성공. 그러니까 지금 좋은 예가 나왔어요. 예. 윌커슨 선수는 저거를 강약 조절을 했다는 거. 김현호 파고듭니다. 직접 오른손 레이업 득점. 김현호의 득점. 다시 앞서고 있는 KCC 공격입니다. 정면 박경상 먼 거리 득점. 박경상 석점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할 때 박자가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예. 두경민 선수는 한 4분의 1 박자 정도가 조금 템포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박경상 물컷은 걸어주고요. 박경상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손 레이업 득점. 하나 안 갚음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이 24점밖에 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득점에 대한 빈곤이 굉장히 이제 크게 느껴지는 건데 이승준의 두 점짜리 힘을 벗어났고요. 랜들맨이 다시 실패. 이승준 들어가네요. 전반전 마지막 슛을 성공시키는 이승준입니다. 장민국. 어차피 내줄 골은 예. 강병현의 석점은 림을 통과합니다. 점수는 13점 차. 베이스라인에서 뒤쪽으로 뺍니다. 김현호 올라가네요. 석점 성공! 김현호! 강병현 파고듭니다. 두경민의 수비. 그러나 강병현은 공을 림에 꽂습니다. 신장의 우위에 있고 두경민 선수가 지금 사이드 스텝을 잘 밟기 때문에 왼쪽 베이스라인에서 이승준 성공입니다. 이승준의 득점. 오늘 경기 10득점째. 강병현 파고듭니다.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나요. 강병현의 득점. 고비의 해결사 7점에서 상대는 좁아져 보일 수 있는 득점을 9점으로 다시 벌려놓을 수 있다는 게 뭔가 좀 지친 듯해 보이기도 하고요. 노승준 베이스라인에서 깨끗하게 2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다시 9점 차. 노승준 선수가 미들샷이 좋은 선수인데 노승준 선수가 득점 가세를 해주면은 이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는 KCC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석점 라인 바깥에서 두경민의 석점. 오늘 두경민 석점 3개째입니다. 박경상이 달립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코너 장민국 성공입니다. 2점. 장민국의 득점. 이제 6초 5초 남았습니다. 장민국
장민국 밀고 들어갑니다. 반대쪽 노승준 득점 성공. 결국 3쿼터를 59대 47로 마치는 전주 KCC입니다. 리바운드 전주 KCC. 김민구 한 명 벗겨내고 직접 엘립 성공. 김민구 탈러 윌커슨. 아, 오늘 경기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김민구와 윌커슨입니다. 저 보통 사람이 봤을 때 그냥 슛 같았어요. 예. 슛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절묘하게 로빈 패스를 성공하는 장면이죠. 예. 크리스마스 득점 올립니다. 원주동구 김현호 라인 밟고 쏩니다. 깨끗하게 입에 빨려드는 김현호의 샷이었습니다. 바운드 패스 윌커슨 석점 돌아나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김현호. 원주동구 과연 추가 득점 올릴 수 있을지요. 이승준이 잡았습니다. 투안다. 이승준의 득점으로 점수는 7점 차. 남은 시간은 2분 53초. 아, 이승준 선수가 파울 아웃이죠? 예. 네, 그 우리가 기록에서 그 착오가 있었네요. 예. 강병현 던집니다. 들어가네요. 강병현의 득점. 점수를 9점 차로 벌렸습니다. 강병현. 뺏깁니다. 다시 빠른 패스. 박경상 두 점을 올립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원주 동문데 예. 네, 실수가 실수를 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압박에 못 견디는 그래. 아, 오늘 이 원주 동문은 4쿼터 중반쯤에 이승준의 득점으로 추격하던 때가 그때가 승부처였는데 트럼을 놓친 것이 참 아쉽겠어요. 실책이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네. 그 부분이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살피는 시야를 넓게 가졌다면 예. 좋은 경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김민구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782일 만에 원주에서 승리를 거두는 전주 KCC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74대 64. 김주성은 아쉬움만 남긴 채 코트를 떠나고 있습니다.